아잘아 드린 게 값어 영원감 아빠께 오늘 답해 결혼감 아빠께 했네. 다 달아 영접해서 드린 게 등불을 해줄 수 내리셔서 오늘 다저니 바당 순배 발다 될라 로송 둔둔 제 둔둔 심시해줘 로송에 3시기에 나가 로종 당송 든둔마를 니네 니는 어때서 법문하십시오 독서 나는 것 하고 같아 니들 명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들이 심시해줘서가 낭송 대인들 이렇게 나 존자님의 로송 뜻을 둔둔 게 받들어서 로종 든둔마 써와 대샤 대령 마 대네 내가 봐도 원본을 중세 중세 가까운 세계인 내가 그리고 세상 시에 조금씩 붙이면 누구 설명을 당해 드리도록 고리만 하신 거 하겠습니다. 그래 많은 설명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라 나 로종 든든에 최이 내장 좀용남 로종 용서 든든마 삼백 고롱 은돈으로 등인 졸라 마음을 나버리자 바꾸는 일곱 가지 네. 대승의 핵심 근본 불교성 대배 뭐네 계속입니다. 미세 대배 속도 제 보호 인지 조선의 신도 동화 소리 조 양반의 제례에서 왕서 정신자의 세란도 동의 인지 불안함서 삼도 안남의 대자비에 비비비 절하옵니다. 비자와 이 대배 감로와 같은 요의법의 법문의 핵심으로 시험은 스승 때림바로부터 자여우 세계 전수된 것입니다. 자여 주식을 금강석, 태양, 약초도 같은 이 가르침의 의미를 깨달아야 남고 합니다. 안나 오탁, 악세에서도 사대 선지 로종의 수행을 닦아 마음을 안도 대 보리도록 바꿔야 합니다. 체제 내 송대 다 들라 티바신 부출라 로종아 자, 여기에 네 대승으로 마음을 로종 돌리는 말이 다 마음을 대 닦는 마음 수행입니다. 조제게 조슬링바라 조제, 속에 셀링바 네 등으로부터 미군 등의 시백에 맨 담아 네 스승으로부터 전수된 가르침, 까담바의 까담바라야 가르침, 전수 흉담마 맹아 가르침입니다. 수미에베 나네 다 담마라 그래서 게 공수도바 중담학 맹학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아직 중에서는 어제 네 까담으로 전수된 담소 그런 개송입니다. 난 여기에 낸거 말해 태양 수행을 해야 합니다. 다콜라제네 송대 다콜라제로부터 까담바네 까담바 스승, 담화로 속에 최 대단 네, 네 가르침과 또, 마바로사는 기배 말마로 청신지구소 자와 속에 로드부터 조정제 기인된 네 모든 법들, 다콜라제네 그리고 조지부지 기배 다콜라제부터 냠슬레 되게 전성된 아 그러한 수행법, 소시부 뜨네 다팔도 다 그러한 수행법들을 유신중지 의지해서 특례 과거의 모든 대해 공부 수행법들이 따구 그러한 그 동의 스승들의 가르침, 여래 생각대로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나 대인들 다 다다 먼저 지금 나 아랑 소소 되게 각각 소소의 놀러오지 되는 티퍼스 전주국사 말한 마음을 장거 말해 대승의 대내가도 당구 보리심을 성종 간에 송대 대내 수행해야 왕망부 합니다. 우리가 쉬어요 어릴 때부터 왕망부 쉬어요 아래 대내 우리가 전주국사 많은 논맥세대 수도에 출가를 해서 쉬어요 아래 많은 왕심부 계율을 삼재계 담아 받았고 대내 보살계도 전주 받았고 그리고 백성동 큰 이래 관정을 받을 백성동 때도 우리는 열릴 보리심이 때 없으면 안 되기 많이 때문에 쉬어요 아래 보살계를 많이 다들 받았습니다. 네 대당 준비 그와 냠해지고 아래 함께 대내 걸맞게 대양 우리는 다다 수행을 해야 합니다. 제일 다 세고 일반적으로 동안에 우리는 많이 다 봐도 우리 옛날부터 이전부터 문명아 참니 아주 무명 내게 번뇌 차바도 나와니 윤회계에 나와도 머물면서 쏘니 애착과 대양아 지금 번뇌로 세고방하고 인해서 우리는 고정주 바대 사당 마음이 방송대 대내 배세신 아주 전부 제게 번뇌와 자연도 꼴리 가서 애착에 담아도 많이 뭐 하나 찌들어서 나와 우리는 잡으면 싸워 대라대니 좋아지 윤회계를 끊임없이 윤회를 해왔습니다. 다 다리 대내 자, 지금 우리가 티파신 불가사 오늘부터 대승의 조지에게 주주다 제 이러한 말한 대로 그 담배 가르침을 주여서 뭐투 마음에 삼아 지니고 대신이 시바도 문사수를 관장 하고 대신 스승님들을 돌든 다이도 잘 출발 임바 시에 칭견해서 노라 임바 시에 스승님들로부터 시에 그러한 아래 법문을 다만도 듣고 로지 스승님 정신 말씀을 부서 담아 하시고 우리는 수왕도도 뭐 마음속에 시바도 틈바를 꼴 담가 보살계를 말해 받은 그대로 대양 내가 아랑도 수행하겠다 대중문 하고 자꾸 같은데 수행을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와 저 우리는 말하는 빙선보제 무명 번뇌로 인해서 신보제 아주 오랜 신의 예전부터 나 벗을 땅 자신에게 주당기성에 집착하고 예 다른 일을 멀리하고 당신이란 게 되네요 다른 도구원다고 나와 남을 혼자한다고 그리고 나의 성문다고 친구, 서구성문다고 친척 들으려면 그러한 사람들한테는 가까운 빙신보제 사람들한테는 사바테이 말해 요래 마음을 대코 가까이 하고 조선 조선 집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착으로 바로 우리는 당겨 요래 계속 부두자와 지내고 당겨 요래 있습니다. 나야 어떻게 해야 당겨 요래 나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당초소 나와 그때 먼 보인다 말해 사람들한테는 분노를 일으키고 나야 멀리 제 합니다. 당초소 이래 요래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화를 내고 분노를 느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의 보리심을 인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자비심과 연민심을 가지고 나와 남을 위해서 고통을 없애겠다는 마음을 지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사 얘기가 있는데, 결코 다 꼭 진바땅 호흡으로서 보시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시위 결복에 그다음에 눈을 보시한 어떤 우리가 많은 보시를 인해서 자기의 집착심을 없애고, 그래서 부처님의 일대기 전생담에도 보면은 많은 보살이 되어서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을 베푼, 많은 보시를 행한, 무량겁을 바라밀을 행하고 그러한 역사를 부처님 전생을 통해서 우리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모두 우리가 대승의 보리심을 배우는, 연습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보살계를 잘 평소에 잘 익히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훈련하는, 수련하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중론에 보면은 인욕품이라든지 청진품이라든지 많은 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가지 품들, 그러한 입보리행론 등등에서 우리는 그래서 널리 이타행을 행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이게 항상 연습이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는 이러한 보리심과 보살심을 통해서 그러한 이타심을 키우는, 그러한 보리심을 키우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가르침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보리심을 수행하는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까담바의 계시에 체가와, 그래서 모든 그 마음 수행을 일곱 가지로 의미를 함축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들 천자골로 로종 책이 골로 마음 수행 법륜을 통해서 그 가운데 쌍악 딴드라의 가르침 등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데 있어서 먼저 온도 보리심을 닦는 예비 수행을 해야 합니다. 노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비 수행을 닦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스승님 촉신을 명상하고, 그다음에 우리 스승님의 그 계보를 다 명상을 하고, 스승으로부터 가피에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명상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온도 예비 수행 가만히 얻기 어려운 몸, 그다음에 업인과 그리고 무상함, 이런 것을 다 또 명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도 또한 우리의 얻기 어려운 우리의 소중한 몸, 그리고 죽음의 무상함. 그래서 죽음의 무상함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는 다 마지막에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안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가야 됩니다. 반드시 죽음의 길에 갑니다.
반드시. 신 동해 양 요미 강신 그래서 예 모셔 엑스젠 그 동해 인자 남주 엑스젠 리 송해 동해 모든 것이 인자다 일제 모든 것이 내 자고 고통이다. 된다 되네 하트 스족 세계 내 이제 나 요미 강신 신 그래서 동해 된 되냐 그래 이런 조사 양뭐내 나나 인자 만나나 인자 네 강신 나 인자 야 이런 조사 양 말이 어마야 그래서 어쨌든 저와 뭐든 되네 잘났든 상 못났든 우리는 아니 누세 담배 죽음에 무자고 결국엔 이거 다 되니 죽음의 길로 간다. 저와 여기에서 된다고 벗어날 아니 사람 아무도 없다는 좋아 그리고 죽음 그렇기 예 때문에 죽음의 무상함을 우리가 아다 항상 만조 예비수행 네때 명상을 해야 시 됩니다. 넘주 나네 마찬가지로 넘주 들 데서 네 주도 그래서 까마를 좀들그 농박 한 우리가 손가락이 각각 시간 맨조 요래 우리가 매 전해 전해 시각시각 나와 한 봐. 만조 넘주 순간순간 섬세 우리는 글랑 싸 제그룹 죽음을 남제 글랑 싸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남제글랑 싸제그룹 다 세바 종래 아침에 내 세바 종 일어나서 또 세바 저녁에 종주로도 세바 또 종제그룹 다 나와 지금 소송 다 나와 니가 세바 종 하루가 세바 종 시작되고 하루가 제그또 소원이 하루 다 바로 제 이틀 그룹 사흘 니가 보름 동의하래 한달 그리고 1년 세월은 자꾸 흘러갑니다. 다 지금 가서 미 삼제 동해 떼그리 봐 우리 나요 제 그룹 인생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아 되네 고통에 되네 휩싸여 제가 있습니다. 제 네. 그래서 능불량가 어떤 되네 틈다 딸은 네 라소베 동해 제가 제 세상의 까나제 모든 내가 내 봐, 제 세간의 법 손가 내 깨달. 그런 어, 거에 손도 우리가 있어 봐. 내가 딱 아야. 근데 저기 저래. 다 사모 당신은 믿다 우리가 받아 다 생각을 싸다 내가. 한다면은 우리가 아야. 무상하다는 것을 단지 개인 생각하지 않을 경험에 수가 없습니다. 자신가요? 이 세상의 경험 모든 자신이 일들은 자신가요? 말이. 모든 네. 일들이 여우 무상하다. 대신 땅 대신 대방하고 싸 대니 어떤 왕, 마듯이 국왕이라도 여세 하나 악업을 무리 숨도 짓고 땅이 아무리 좋은 되네 죄송나 되네 까봐 내까 왜 어떤 보다 잘 사는 뭐 사람이라도 몸가 치자마 무동했냐 그 말이 많은 악행을 지을 수도 있고 많은 수만 아년 동안 또 지금 우리가 전부 지금 그 땅땅 과보를 무동해 받을 수 세상 있고 가야 말이 그래서 그런 아야 고통, 그 과보의 그래서 고통이 나 과보의 결과가 야반디 서야 고통입니다. 그렇기 말이 때문에 떡시 되리 땅 가서 그래서 우리가 대박만 송아래 봐 무상을 대박 생각한다면 통화해 이러한 봐 봐서 것을 유튜브 쇼봐 유튜브 레벨에 내가 있나 이런 네, 생각을 자주 한다면 짜오세요 그런 짜오니 고통을 유튜브 쇼래 고통의 원인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까마 라블 마음에 다 유마스 봐 쇼보다 까매는 맨날 뭐 별 먹었다 쩐이다 뭐 늦어지지 않습니다 꿈과 같고 또 번개와 같고 무상하다는 거. 예 그리고 쇼쇼쇼 그거 사 줘야 돼 마음에 빠져서 샘샘샘샘샘 거기 머리 가서 도와 줘야 돼아생 까마 때도 까마 관 야샤 동서 램프, 그거 등불이 좀 괜찮아 다하듯이 쇼래 우리는 우리 까마 하나 생명은 동해 너 줄어갑니다. 동해 알아 한순간도 까마 하나 멈춰 동해 있지 양해 좀 동해 않습니다. 말이 까마 그래서 흐 이제 우리가 동해 그 조금 순간순간 숨 흘러가는 들어가서 해 시간을 봐. 볼 수는 아야.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지만 시간이 시간은 뭐 대강 계속해서 시간 쉬지 않고 가서 흘러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쇼 무상한 내가 봐.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래 우리가 다 되는 우리 내가 또 삶도 또한 죽음의 말이 무상함이 맨날 항상 거래 자리하고 되니 있다는 것을 네. 늘아 고아 생각해야 있나 합니다. 동해 봐도 가야 요 그리고 말이. 이 세상이 모두 이 윤회계가 레 준회가 로안 내가 요 말이. 윤회의 모든 이 윤회계가 무상하고 아 고통이고 돌아라 그리고 되네 업과 인과 아 등 스승님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명상을 여성 하고 땅에 항상 나게 네 생각을 여와 하고 충분히 했어 네가 충분히 어릴 했어 때부터 네 아주 여와 충분히 조그만 했네 선이라도 선은 쌓고 그리고 똥 조그만 찍고 바로 악에 따봐요 대해서도 악은 버리고 많이 똥 이러한 찍고 따봐요 마음을 자꾸 싸지 연습을 수도 해야 손으로 합니다. 찍 너바 따보 그래서 있냐 부처님의 가르침 가재수도 좀 그래 한 내가 여와 충분히 자국에라도 좀 바로 여바 여와 없으면 일 되는가 아니 개송이라도 충분히 좀할수 따봐 있는 만큼 여와 외우고 읽고 전 외워야 세계에 됩니다. 나와 그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송배를 이렇게 오세요 말하죠. 송바 친구 잡고 전에 빼야 망불 내가 뭐 빼야 뉴뉴 내가 내줘요 뭐 공부 그래서 대학 니가 그러한 똥을 하려 했는데 빼야 좀 죽어요 뭐 부처님 경전 읽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아야 할 일이라고 말을 고 합니다. 밀리언 밀리언 돈도 내가 내 이래서 돈도 뭐돈 밀라 없이 뭐 내가 내 빼야 그래서 좀돈 우리는 충전 돈을 제가 어쨌든 네 그렇지만 가요 우리는 말이 몸을 받은 이상 경화 제 날라 없이 뭐 내가 우리 생각 좀 하니까 뭐 대단 몸을 몸벨이 받은 이상 송별게 어떤 했다 선업이라도 작은 여와 충분히 싸 선업이라도 그래 아야 우리는 쌓아야 야, 됩니다. 도와 충분히 작은 싸 선업은 세워야 무조건 하고 되는데 쌓아야 도와 됩니다. 충분히 네 뭐, 네 충분히 아니야 선이 남은 생 작다고 생 버려서는 안 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야 선은 작은 선이라도 부지런히 선을 나가 야만 짓고 그 승부 참아 되네 세 우리가 동안 길에 된다 길을 막 그만 내 지나갈 주제 때 무슨 일을 축복하니 신주가 다 되네 매번 세 무슨 소파 이거 아야 어떤 조그만 벌레들이나 생명들이 물가에 그래서 예를 들면 길 깔깔네 갈때 저번 시간에 그 물가에서 무슨 소파 나와서 하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다시 여진이가 물에 그 넣어주고 저번에 생명을 땡땡 뭐 그런 살려주고 신호 송을래 저 따지 무슨 소파 이거 되네 그래서 물 속에다 소파 말이 넣어주고 뭐 저거 저거 살려주고 내 일단 봐봐 세 생명을 무슨 소리 살리고 여 말이 그 무슨 그러한 소리 좀 선업도 내가 지어야 됩니다. 소리 한다 그래서 뭘나 주사하고 항상 랭 야도 보러 와
물을 어제 길어 전에 개발 총리 싸워 그래. 그래서 아야, 작은 선업은 뭐야? 아주 작은 뭐야? 선이라도 무조건 하고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사업장사니 제일 많이 용케. 아야, 그래서 주로 사업장사니 제일 평생에 많이 용케. 공부도 해보지 예, 못한 몇개 사람, 보고 그리고 싶은데, 수행을 해보지 못한 예, 사람, 그렇게 해서 없이 늙어간 제가 중생 사람, 간편히 말했었어요. 아,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그런데 경전 주로 읽는 건 조상 보세요. 스님들이나 할 아, 너 일이지 중심 우리 중에 같은 사람이 할 나가 일은 보세요. 아니다. 그렇지만 도저히나 사업도 그렇게 없다. 말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 이렇게 지금 경도 예, 읽고 사국어를 아야, 내 외우고 주변에 개성을 사람들이 외우고 하는 이런 몇 것이 개 있고 말이야. 모두 우리가 선업을 쌓는 것이니까 이런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되네. 또 그리고 나서 다 담보 담보도 안 되나. 제일 먼저 처음에는 전담 성주기 세금금 되네. 또 어디 끊을 성주기 세금금 말해. 전담 성주기 직제 세금금 보리심과 속죄 수는 보리심을 닦아야 되는데 멜람다브로 쌍 먼저 우리가 반지 진제 보시라 보리심을 생년 번이 이제 위주로 안에서 졸지 뭐 끊지 보리심을 전담 닦아야 되면 됩니다. 죽으셔 그래서 생겨. 아까는 외비수행했고 지금 아 본수행인데 지금 당신 보리심 닦기를 말합니다. 멜람로당 뛴다고 늦으시는 데다 멜람다브 밀란록덩 개발 맞을 찐 거야 이제. 구름과 같고 원숭이 내려가서 번개불과 이제 같고 두자당 꿈과 같고 되네. 황과 같은 도시 생활 이런 당 무상한 이내 계곡에 주로 똥만 열라고 열어와. 그래서 뭐야 금강경에서도 로봇사원은 보면 우리가 그렇지 내가 공생에 모여 대해서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끼엔 공바 잡고 딱 구사론 들어와서 모여 다 원본에서도 들어오게 우리가 많은 따지 얘기들을 따지 펜 하고 줘 그래. 너만의 댄싱 내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아야 그런 거 현상이 좋아 지수 뻔 아니 실상이 이제 그래. 없다는 것을 아야 실제 상이 다 들어 없다는 좋아 것을 좋아 상이 그러한 공성을 상승물 제 깨달아야 어디 됩니다. 보게 그 어쨌든 자식 물건 주로 우리가 보니 주는 다 따지 마하무드라에 생명 세계 보면은 자기 말해 또 김현장 가도 돼그 그래 말하는 펜 것이 그렇게 너야. 약간 또 다른 의미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아, 그런 저도 것을 그런 의미를 우리는 문답을 공부를 해서 쌓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꿈과 같이 그러니까 아, 생각하고 대인단에 쌤들 맞지 환과 같이 봐. 아시 맞지. 생각하고 쌤들 맞지 봐. 내가 마음을 가장 강한 맞지 봐. 이제 확신을 봐지 얻고 난 다음에 쌤들에게 비밀의 법을 그래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법을 꿈과 계속 같이 대한 따가 구하서 생겨남 없는 여 식의 본성을 말이 여 관해서 말이 공성의 대치 어떤 또한 말이 제자리에서 벗어나 너래 선을 들때 나한테는 바탕이 따지는 공에 똥만 이래 머물고 쌤 방선할 때 연구통에 환술로 만들어낸 사람 같이 시소 여겨야 논리 고소 합니다. 영답을 락스 영답을 드려 여 말이 그래서 우리가 아야 착각을 자각해서 쌤들 자신을 여 보니 뭐 공성은 위없는 깨가 내가 보호라네 하고 얼마나 진제 몽밤 보리심에 해주고 대해서 말을 아야 합니다. 몽밤 해봐 야 보지 그래 그래서 아야 우리가 몽성을 많이 봐 보리심을 닦을 아 때에는 저기 몽성을 어리석음 많이 없는 봐 주인이 남자다 야 보지 일단은 야 보지 그러한 그래 것을 저기 지금 욕됨이 떠먹었지 없는 아야 그러한 것을 아야 맞지 분명하게 잘 미소래지 닦아야 합니다. 네 번이 장을 대달 집에게 네 무슨 태양 네 뭐니 뭐 태양으로 서 돌화 제네 목 쓰면 이런 대치법도 거 우리가 아셔 되니 중삼소 잘 한지 맞다 활용을 해야 그래 합니다. 쌈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더 티파 쌤들 헛개비와 저번 장을 같다고 쓰고시 생각하고, 아야 그래서 대승의 시엘라 실집이 루이 없는 맞다고 그러한 시엘라 경지를 루이당 다들 루이 깨달아야 비싸나 합니다. 신이 그 중에서 주마다고 쌈 주마다고 소아밀람다고 우리의 저 몸을 비행기 내려 그봐 우리 뭐지 몸을 소화 대화 양래 헛개비로 불량 매봐 소화 동안 보게 양래 생각을 하고 적주 매봐 적주 매봐 우리가 어떤 밀람다고 이것을 쌈 무려 두려워할 아야 것 없고 집착할 것 쌤이 없는 흐르쌈 그러한 아시 뭐 대상으로 쇼트 분명하게 동시 다 매봐 잘 아시 그래서 유명지 보잖아 수행을 쌈 합니다. 강아랑소 그래서 중간에 모든 신문에 것을 라메 군을 친 허수아비와 예수 같이 양보 생각을 이상 말을 하고 건물 알아봐 그래서 이담사 나야 이담하 아까 본존을 또 기호에 아까 명상을 기호에 해야 이담사 됩니다. 까규의 이마이 나 이담 이모 이모에 되니 본존이라든지 나 딴지 나 불바라 드려 이상구나 땀딘 불바 아야 이런 나 이담 본존이 내가 강 있죠. 공부를 해 그래서 대단한 그런 태양 분들을 우리가 나중 성주 멜로나무 명상할 손에 수 있는 만큼 떠오르는 쌈 명상하고 나야 거울 속에 그래 비친 몸살아 인디 그림자처럼 이예 현상계를 너 자각할 이제 수 있어야 마지막 때야 됩니다. 보여 레이세 그래서 아 그러한 이제 보자 두 남성 수행을 통해서 아자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길러가는 것이 바로 보리심을 길러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 네. 다 다음에는 대라 달로 좀 드니까 또 맞지 군섭 장족이 쌤거 말이야 군섭 먼저 장족이 처음에는 쌤이가 나 당부 로종 돈준마에서 쌤지한 제일 장비 먼저 나오는 아마시 것이 맞지 뭐 속죄 찐다 여 보리심 말이 세리 닦기입니다. 아마시 맞지 속죄 여 말이 보리심. 다들 아마 저다 여물어 봐내 아마 자, 먼저 대세 우리가 내내 아마 다 마중 대대는 다 니네 아마 인세 다 모든 종소가 양가 뭐 중생이 통도 다의 내 아마 나 인세 다다의 맞지 여 말이 어머니이다 그럼 다 이렇게 생각해야 여물어 됩니다. 시렐라 모든 여물어 봐 중생이
나의 큰 어머니, 그래서 많은 다른 대상, 여러 어머님들도 여러 종류가 있죠. 어머니, 어떤 엄마들은. 근데 이제 일체 중생을 모두 큰 은인이 나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렇지, 모든 중생을 생각하고 기도를, 기원을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고, 어머님은 나와 가장 가까운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 없는 일적부터 나의 어머니가 아니었던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나의 어머니로 생각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자, 모두 일체 중생이 우리 어머님의 뱃속에서 어머님의 피와 그러한 어머님의 몸을 빌려서 우리 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렇게 그 유전자적으로 보면 어머니한테 있는 그 어떤 피속에 있는 그것이 자식에게도 물려지는 그런 연구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몸이 어머니로부터 나왔고 또 어머니가 나한테 먹을 것을 줬고 또 우리가 말로 엄마 엄마 소리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엄마와 같이 소통을 했고 그 엄마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이렇게 걸으면 엄마를 또 따라서 이렇게 걷고 그래서 우리가 걸을 수 있고 한 그런 훈련을 시켜주신 분이 어머니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를 막 이렇게 비비고 엄마한테 치대고 하는 그런 거 사랑으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엄마가 우리한테 어머니가 우리한테 먹을 것을 주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손가락 움직이고 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어머니가 말을 해서 가르쳐줘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은혜가 우리를 있게 해준 어머니 은혜가 크다는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처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어렸을 때 처음 일어설 때 넘어지려고 할때 어머니가 잡아주고 넘어지지 않게 어머니가 아주 보호해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보호 속에서 또 우리가 추울까봐 더울까봐 싸매고 더우면 식혀주고 추우면 우리 몸을 코대기에 싸주고 그래서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때부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래서 제주밀라레파의 이야기가 있죠. 다 틀린 자다 소 지금 아마 뭐라는 게 성격이 제일 매스래 부모 교수는 뭐 집을 좀 거유세 뒤에 게 있다니 제니 자다 소 쪽이 아래 어머니가 지옥에 내 마음 답을 하지 티 제가 땅 좋아야 답변하지 돼야 티 좋아야 이 얘기를 제가 잘 안에서 봐도 모르겠습니다. 돼야 어쨌든 어머님 생각은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간절했다. 어쨌든 그러한 밀라레빠의 그러한 이야기를 일화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또 날씨가 추울 때 어머니는 그 손을 아이들을 덮어주고 손을 펼쳐서 아이를 이렇게 덮어주고 춥지 않게 해주고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갖추고 있는 이 모든 조건,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모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어머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리심과 연비, 자애심, 자비심, 나쁜 모든 조건들이 자비 연민심이 없다면 어떤 사람들 말한다. 우리 엄마는 나에게 잘 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엄마는 나한테 잘 못했다. 나를 낳기만 하고 나를 버렸다. 그거는 이제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나쁜 여건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어머님한테 연민심이 자비심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는 저절로 태어날 때부터 연민심과 자비심을 갖추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모든 탓은 이기심 하나에 있다. 모든 중생이 큰 은인임을 닦아야 한다. 번갈아가며 주고받기를 닦아야 한다. 받는 순서는 자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동맨입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의 행복을 어머니 일체 중생이 받았으면 좋겠다. 일체 중생의 고통을 내가 받겠다. 이렇게 주고받는 받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일대 동생이 행복과 행복의 원인과 함께하고 그다음 고통과 고통에서 멀어지기를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멀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으름의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게으름을 그리고 쌈된 장애, 선정 장애 있습니다. 어떤 인과의 원인에 의해서 다 모든 것이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똥내를 할 때는 받는 순서는 자신부터 시작해야 하고 또 이 두 가지는 호흡을 내쉬고 들이쉬는 데에서 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 그러한 마음의 어떤 그 홀로심 좋지 않은 이런 마음들은 호흡이 좋지 않은 호흡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생각과 감정 이런 것이 바로 호흡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그 장난을 좋아하는 어린아이들 마음 여러 가지 다채롭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마음과 또 나이 든 사람의 그런 마음 자세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투명하고 알아차리는 그러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바로 그 호흡 숨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숨을 내쉴 때 타인을 이롭게 하겠다는 생각 그러한 생각을 내쉬고 그래서 그러한 이 모든 작용들이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마음을 생각을 쉽고 가라앉히는 그러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긴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됩니다. 짧게 성취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내가 들이마시고 내가 가지고 그다음에 나의 행복을
내뿜어서 일제 중생에 보내고 하는 그것을 뚱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받는 순서는 자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뚱련을 할 때. 그래서 이 둘은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데 실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고 나서 이 호흡을 하고 나서 좀 쉬고 동년을 할 때, 그 다음에 우리는 무명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세속적인 그러한 현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래서 각각의 우리가 그 학파들에 보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나의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다를 알아차리고, 그래서 모든 게 번뇌와 어리석음을 없애고, 마음을, 이러한 모든 번뇌가 모든, 그래서 우리가 삼지치 심이 다 모두 나쁜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일제 중생의 것을 내가 들이마시고 나의 선업을 밖으로 내빼는, 그래서 일체 모든 행위에 삼경, 삼독, 삼선근, 다음에 간략한 요의법, 이를 기억하기 위해서 조언에 따라 모든 행을, 조건에 따라, 조언에 따라 모든 행을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조제의 모든 가르침대로 내가 행하겠다. 모든 가르침에 따라서 나의 모든 행을 내가 행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옴 마니 파메 홈, 그러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옴 마니 파메 홈이라고 할때그각 글자 글자마다 많은 뜻이 있습니다. 이 또한 옴 마니 파메 홈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만약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나의 고통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의 이 고통을 보리도로 이끌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번뇌의 무명은 아가 없는데 아를 집착해서 아가 있다고 생각한 데서 그러한 것은 바로 오류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집을 가진 채로 그 상태에 우리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진 채로 이러한 마음, 닦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은 싸우고 투쟁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번뇌를 지닌 나의 그 번뇌를 없애고, 그래서 그 파우라는 것은 나의 그 번뇌를 부지르는 용맹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보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번뇌를 부지런 일을 말합니다. 어쩐 우리가 그 많은 그 신들이 무기 같은 걸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남을 사람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 아집이라든지 우리의 번뇌를 쳐부수는 그런 무기입니다.
많은 종류의 영혼들이 모두 자신의 번뇌를 무지른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코끼리 가죽, 말 가죽,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동물의 가죽, 그것은 바로 아집을 없애버린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없애버린 아집을 없애버린 그 상태를 옷으로 입어서 번뇌를 다스려 나가는 물리치는 그러한 것으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호랑이 가죽을 입고 있는 그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번뇌의 껍데기를 다 벗어버렸다. 그러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호랑이 가죽을 입고 있다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런 뭐 여러 가지 왜 이렇게 자비로운 신들이 본존들이 그런 동물의 가죽을 입고 있나 할때 그런 아집을 상징하는 그런 것을 벗어버렸다, 벗겨버렸다 그런 의미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은혜가 너무나 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가 없으면 스승님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생이 없다면은 그 보리심을 일으킬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대성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심을 일으킬 대상, 영민의 대상, 중생의 은혜가 그래 큰 것입니다. 인지 영어로 하면 소울이라는 그 소울 일체 모든 계계의 중생이 다 은혜로운 존재다. 모두 큰 은혜로운 존재이다. 다음 진지의 보리심을 닦기입니다. 확신을 얻고 난뒤 비밀의 법을 가르쳐야 한다. 모든 법을 꿈과 같이 보아서 생겨남 없는 식의 본석을 관해서 공성에 대치 또한 제자리에서 벗어나 선에 입선에 들 때는 근원인 공에 머물고 또 선에서 일어났을 때 방선할 때는 환술로 만들어낸 사람같이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착각을 자각해 사신을 보니 공성은 위 없는 보호라고 네 이렇게 말합니다. 주화신 네 가지 조건 똘마를 버리고 보시하고 여러 가지 네 가지 조력이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우리가 부딪히는 경계를 대상으로 선정을 닦아 나가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네 가지 최상의 방법으로 마음 바꾸는 수행을 증장시켜야 합니다. 자랑 쌓기, 업을 참회하기, 사람 해치는 존재에게 자비로 똘마 베풀기, 후법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하기, 이러한 기도도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할 수행의 핵심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우리가 다섯 가지 힘을 평생 동안 해야 할 수행의 핵심인데요. 가르침의 핵심을 간추리면 오력으로 수행해야 한다. 마음 동기의 힘, 익숙해짐의 힘, 자량을 쌓는 힘, 소멸하는 힘, 발원하는 힘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의 포화 수행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승의 큰 힘을 내가 수행을 하겠다. 그래서 선업에 익숙해지는 힘. 우리가 닦아야 되는데 우리가 또 보시를 하는데도 보시에는 익숙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선업에는 익숙해지도록 계속해서 선업을 자주자주 익숙해지도록 닦아야 합니다. 많이를 헤아리는 것도 아주 좋은데 그것도 계속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면 선업을 많이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우리는 습관으로 들여서 그게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그 또한 보시도 그러하고 지게도 그러하고 그것이 다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업에는 우리가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선업은 만족을 없이 계속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일을 이익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하는 생각으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현행원을 읽는다든지 그와 보현행원품에서 가르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과 시작과 중간 모두 선업을 닦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포화의 가르침, 그러니까 포화 수행의 요지는 오직 오력을 가지고 포화의 수행도 행해야 하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화 수행의 요지는 자량을 쌓는 힘, 마음 동기의 힘, 소멸하는 힘, 발원의 힘, 익숙해짐의 힘, 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힘이 있으면 우리가 장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힘을 통해서 장애가 없이 우리가 선업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업을 멸하고 멸해서 이러한 선업을 쌓는 그러한 것이 많은 역사 속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게.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일체 모든 현상은 아집에서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집이 멸해진다면 우리는 비로소 수행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집이 멸해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님들을 얘기가 있죠. 어떤 아집으로 인해서 많은 장애가 생기고 수행을 할때 장애가 생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집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잘 하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의 마음을 잘 다룰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볼때 수행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스스로 마음이 조복되지 않으면 밖으로 보이는 것이 어떤 모양이든 그거는 뭐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는 그래서 말 잘하고 행동 잘하고 이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은 숨길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편안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내 수행을 버리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아니,
수행을 하다가 장애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아 나는 수행을 할수 없다 그냥 그만두었으면 버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닦아 나가면 마음이 편안한 항상 편안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생을 아집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잠을 자도 그렇고 우리가 무슨 행을 해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보리심을 항상 편안한 마음을 유지해야 하고 닦는 마음, 닦음의 기준은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 마음 닦는 수행에서 항상 보편적인 세 가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취하고 버리는 것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마음은 밖으로, 겉으로 티는 내지 말아야 한다. 다른 이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이의 어떠한 허물도 따지지 말아야 한다. 먼저 큰 본래부터 다스려야 한다. 결과에 대한 기대를 모두 버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마음 수행 중 마음 닦는 서 수행의 서원이 있습니다. 서원 담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화나고 자신한테는 자비롭게 대하지만 반대로 자신에게 엄격하게 하고 남한테는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겉으로 그래서 마음 닦는 수행의 담칙은 서는 항상 보편적인 세 가지 실천을 해야 합니다. 로종 수행의 약속과 어긋나지 않게 행한다. 그다음에 로종 수행을 한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세 번째, 로종 수행을 치우침 없이 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하려면 생각할 때 보리심을 항상 명상해야 합니다. 보리심과 그리고 먼저 큰 본래부터 다른 이의 어떠한 허물도 따지지 말아야 하고 먼저 큰 본래부터 다스려야 한다. 결과에 대한 기회, 우리가 어떤 그 수행의 과보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기대를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의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타익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 없는 우리가 관정을 할 때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관정을 받는다.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한 관정을 받는다. 이 생각을 하고 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정 받을 때 이런 단어들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내가 이 보리심을 바란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타인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몸을 잘 내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 몸을 잘 건사를 한다. 그런 몸을 잘 간수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기도를 하러 갈 때도 내가 타인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한다. 또 일체 중생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들이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다잘 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 일체 중생의 고통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수행하러 간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 그렇지 않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지위를 얻고 내가 잘 되고 그런 것은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나중에 내가 진정으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을 때 부차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흉상보 마대세 나야 흉상보 마대세 그래서 앙심을 이제는 품지 그린 말아야 생 나한테 한다. 막아 독이든 맞아 음식을 버려야 한다. 다음에 신의 균형 맞춰 송아래 너 이제 왜 뒤에 다른 계속 사람에게 나 신의 난 다른 내가 사람을 그 비난하지 내가 말아야 되게 한다. 소득 내가 이제 내가 맞아 송 너가 랑 라면 줘 원한을 왕가를 가고 갚으려고 대신 때를 제 기다리지 말아야 내내 한다. 주소 말고 내 주소 또 제가 이제 남의 약점을 나트레스 마세 잡아서 해치지 말아야 한다. 조지세 미드 또 왕께서 조라는 동물에게 지을 짐을 소에게 지우지 말아야 한다. 허물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는다. 그래서 로종 수행을 헛된 곳에 쓰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수행을 한다. 나의 수행을 보리심을 가지고 로종 수행을 헛된 곳에 쓰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수행을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종 수행이 나를 이익되게 하는 데 하지 않고 이런 데 쓰지 않고 남을 이롭게 하고 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나의 로종 수행을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멸하기 위해서 나는 로종 수행을 한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합니다. 로종 수행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전생에 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다 대세 기부 중 양고 쌤 묘모배 왕게 기부세 신 아랑 잡고 연결 나 차도랑 아랑 렘 그래서 또 다른 니니세 사람을 위해, 콜라 자기 연대 자신을 요 말이 기 위해서 오랑 아따 하다가 또, 니니 콜라 연대 요 말이 니라 요 말이 도당 요 말이 나는, 이렇게 요거 나는 부자고, 아는 나는 아주 잘 아지 돼, 띵 맞아 나는 쌤잘 띵 이거 나가는데, 띵 그런 소나 쌤 아만심을 내고, 맞아 쌤 그러면 그 묘류 묘류 결과는 니니세 다시 코바 또 쌤이 내가 소나 쌤 타락하게 요와 되고, 수준 나는 요와 맞아 그런, 쌤 묘류 묘류 맞아 그막아 그래서 요와 우리가 니니세 아만이라는 난 것은 기본 되어서는 안 힘내 되는 쌤 딜라라고 마음이다. 또 보셔 말하면 세 그래 딜라라고 또 보셔 그보다는 그래 아만심이 일어날 때는 일체 모든 중생들이 나보다 더한 더 좋은 것을 나 어떻게 세 그래 아야 얻어지다 이렇게 기원을 해야 돈 됩니다. 마소 난 좋을 탐지 찍기 자 다음 좋아 자 냥도 간지 나 내나 나 이제 다 함께 신비인 거 싸바게 자 그래서 나세 싸워 그 잡아고 나야나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이든 남보다 공을 먼저 차지하려고 내가 달려들지 말아야 양대 한다. 로종 냠소는 양대양 로종 그니 주 그래서 다시 로종 돈 양대 수행이 숙취를 떠안다 또 로는 탐지 찍기 만약에 자세 허물어지면 다시 더 힘을 내서 조만 얘는 분발해서 로종 자와세 수행을 바탕고 계속 조종 해야 쌤 됩니다. 뒤 타만 와샤 괜히 붙이고 제고 예세 다 미카시 찌 미수 둥 미수 요래 또 기부 소나 기부배 마무 소는 되니 어떤 사람들은 명모 아주 마소 기쁜 일이 생기면 기부하사 번뇌가 더 기부제 치성하고 요래 또 악업을 기부하사 저지릅니다. 대내장 도사내세게 네 미치부터도 대내장 자가생게 그보다는 도시생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길 땐 다른 기도사 사람을 선비생게 기쁘게 도시생게와 하고, 기도 아셔이네 기임수들이 그래서 축구시부터 그러한 것을, 축구를 다 쓸을 놓고 강요래 요말이 그러한 기쁜 일이 생겼을 기부쇼나 때 쇼유줄 기부쇼나 남용하거나 쇼유줄 잘못하고 열대는 쇼금 기부쇼나 그런 뭐 뭐한테 것보다는 담배 기쁜 일이 쇼유줄 생겼으면은 다 기부쇼나 내가 법으로 내 회향하고 또 나쁜 일이 생겨도 법으로 로종제 수행으로 회향을 하고 네, 수행으로 마음을 기부쇼나 돌리고 요래 송해 어쨌든 기쁜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모두 수행으로 마음을 돌리는 것. 그러한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 닦는 예 수행의 뭐 학제에는 모든 수행은 소론 오직 되네 수행만을 위해 로종지 행하여 한다. 로종지 로종기 된대에세 그 다음에 오직 로종 수행만으로 모든 냥소네 여견을 뭐 정복해야 단번 합니다. 되군데 처음과 소론 마지막에 되네 두 가지를 소론 행하여 되네 한다. 로종지 수행은 쉬운 것부터 나 배워야 도와준 나 한다. 도와줘 나 좋고 나쁜 모든 니 엄마 상황을 말 견뎌내야 한다. 니 엄마 말 했으면 오신 게 말해 가와 바로 니 엄마 도가와 빵가와 아마 윤조벌 가와 나 윤조벌 가와 니 엄마 윤조벌 빼면 가버래 가왔으면 다 돌아오세요 나니 엄마 빵가와 도가와 레디 다이나 탑을 캐봐가 그러니까 뭐해 번뇌는 버리기가 아 세계 세포 어렵고 담아 또 담가 담아 담아 할 때네 번뇌가 있을 니때표 엄마 안 내기도 오셔봐 그렇지 어렵습니다. 말도 돼 로송 걸아 담수님 내 대담 내내 상황 이상불 하에 곰대 제한 라담 주요 당연 라담 다 처음에 대비 그다음에 세 탑을 가지 담대 면에서 담대 로송 다스리기 그래 어려운 번뇌를 대상 정복해야 한다. 담대 목숨 또 다해서 너무 또이두 벌써 가지를 지켜내야 한다. 좀 너무 즐거우나 기도가 얘기 너무 괴로우나 좋고 생각해 나쁜 너 모든 그럼 상황을 너 일단 견뎌내야 눈물 한다. 땡당 다아 눈물 계속 또 처음에 훔쳐내 번뇌의 대치법을 또 기억하기 훔쳐내 어렵고, 지나 중간에 때 이제 번뇌를 말해서 또 쫓아내기 어렵고, 차도 이제 내가 마지막에 말해서 번뇌의 말해 상속을 끊기 그렇지 어렵다라고 그래서 그만 했습니다. 세 차부터 오직 세바지 난 모두 대를 또 대승의 못해가지고 로종 또 수행으로 바꿔야 가야 한다. 곰지 뭐야 나또 벌써 해야지 잠깐만 뉴욕을 저 봐라 다 띵에서 곰지 니 뭐 뉴욕으로 봐 다들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이상한 너무 마지막에 뭐 뉴욕 봐 선정을 뉴욕 뭐 닦아서 뉴욕 땅에 더 번뇌의 뭐 흐름을 얘기야 대바 땅 끊어버려야 뉴욕 땅 합니다. 당황한 땅 그래서 그래서 얘는 뉴욕 봐 뉴욕 저 동물이 번뇌의 흐름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세 가지 면에서 다스리기 어려운 번뇌를 정복해야 한다. 다 되네. 여기서 남순남, 주의조 양반님 뭐 무슨 남순락. 뭐 면에서 세 가지 뭐 주된 해가지고 원인을 내가 씻어내야 좀뭐 한다. 다들 이제 잡동 띵좀 끊어. 네 이제 걸어 와서 뭐 다도 또랍나 이제 다 아, 랍마 세 되게 가지 주된 신경 원인은, 상부 땜 바탕 네 추수식에 그다음에 양수 먼저 거친 것부터 닦아야 랍마 한다. 땀 내부적인 원인, 수주 뭐 튕긴 소만 육아를 구족하고 믿음, 지혜, 정진, 외부적인 원인, 수부 선지식을 대비 만나서 또 자신을 나머지 기쁘게 대비 받아주심. 따도 세 누구 번째,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식주를 적당히 갖출 수 있는 원인. 다니랑 이세 가지 원인을 대사식 갖춰서 먹는데 거친 것부터 닦아야 한다. 뭐가 남편 고리심의 큰 대상 뜻을 가다 위해 대는 닦아야 땜 뭐가 한다. 남편 대상 가다 쇠퇴하지 말아야 할 내가 세 대학 가지를 대상 다 닦아야 거지 한다. 라마 담배 대상 떨어짐 가도 없는 세 요래 가지를 거지 좋아 해도 소화 갖추어야 한다. 대상 요래 거지 라마 담배 대상 아교 요래 라마님들이 많이 또 계시죠. 추수도 튕겨나면 나오냐고 요래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의 뭐야 법을 나이 수행하기 죽은 있는 남성 여러 또 가지 조건을 내내 다 대상 베풀어 다 쪽. 주십니다. 그게 그냥 뭐 그래서 좀다 지, 공부를 할다수 좀, 있게 하고, 그래 좀 경전을 지랄, 볼수 있게 하고, 지를 못 튕겨, 라마가 소용이 오래, 라마가 그래서 말한 게 내가 그래, 소용이 오래. 이러한 것이 우리가 수행을 할수 있고 다 공부를 할 지금, 수 있는 선지식의 어때, 은혜, 어때, 스승님의 어때, 은혜가 큰 것입니다. 조금, 조금, 되네, 한개 그래서 답시고 말해, 라마가 그린 책에 나오는 거 오래. 대리 말해, 그린 책 뭐, 인상네. 그래서 야, 저 동지네. 선지식이 아주 은혜가 크신 분이다 하는 인지 것을 되나 생각을 뭐 하고, 밀리한테 밀리는 뭐 때에 이거 초보에 나갈 거 이거 저를 먼저 가 저도 그 동안에 깨요 말해 그렇게 라마 그 담배 지금 튕겨도 뭐 저도 그 세간의 동안에 모든 깨 어떤 좋은 이제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은 궁극의 행복을 과보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반 해봐 믿을 남성 수 있는 라마 선지식을 의지를 해야 합니다. 담배 주의 대 그래서 네다 스승에 대한 또 믿음과 존경, 되네 시에나 로종 수행의 아 학처, 싸워 로종 대 수행의 기쁨이 쇠퇴하지 똥과 담배 않게 대 이 마냥 세 벌써 이제 가지를 로송 닦아야 한다. 남성 존재 안다나 봐 남수로 유능아 예수 개에 싸웠습니다 만달 와라 자 루지 개와세 아지 개와세 아 남은 자 유라 충내 몸과 담자 동시 말과 충내 담제 마음이 라고 마제 라 편안하도록. 다동하라 마고 미엔 샤물 검세 마제 베세 아 챕도 안 띵종 심제 담제 챕바담 로이 뜨네 일체 동안 그나 제 모든 벌써 아세 중생에게 이러한 모든 행복이 미치기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떨어짐 없는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 나 꼴로 와서 막 따도 로 대신 살아 对面就他就做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평등심을 닦아야 한다. 모든 대상과 행동에 진심을 다해 로종을 수행해야 한다. 로종 수행을 하기 어려운 대상들에게 늘 마음을 닦아야 한다. 친지, 원수, 배신자, 싫어하는 사람, 부모, 이런 대상이 로종 수행을 하기 어려운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공양을 못 드실 때도 있고, 그래서 로종 수행을 하기 어려운 대상들에게 늘 마음을 닦아야 하고 외적인 조건에 따라 로종 수행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 수행을 하는 것 외에 먹고 마시는 등의 외부적인 조건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노동 수행을 버린다든지 포기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제가 요즘 그다음 지금은 가장 중요한 수행에 힘써야 할 때이다. 앞으로도 늘 보리심의 갑옷은 입어야 한다. 여섯 가지 뒤바뀐 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뒤바뀐 행, 뒤바뀐 인내, 뒤바뀐 맛, 뒤바뀐 자비, 뒤바뀐 인도, 뒤바뀐 의지, 뒤바뀐 수희. 이것이 여섯 가지 뒤바뀐 행이랍니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하다 말다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고 끝까지 온 힘을 다해 수행을 닦아야 한다. 항상 탈피고 따져서 번뇌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사소한 이유로 쉽게 화나지 말아야 한다. 봄철 날씨처럼 변덕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항상 일정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답과 명예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수행을 닦아 나가라는 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많은 수행을 닦아서 이러한 노동 수행을 완성해 나가야 됩니다. 했다 말았다 중간중간 번호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공덕으로 나쁜 원정의 악을 물리치고 생로 병사의 바다에 물결 출렁이는 윤회바다에서 일제 중생 건져지이다.